보니까 이제 체력적으로 이제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내렸다가 또 지금 다시 올려가는 좋은 모습이고요. 네, 오른쪽 연결됐습니다. 네, 접어놓고 슈팅! 왼발 슈팅! 슈팅! 막아냈습니다. 네. 아, 이번 장면에서는 자, 이 장면에서 후미나 선수가 굉장히 이 접어놓는 동작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끌어냈다가 접은 이후에 또 왼발로 슈팅까지 이어가는 장면. 아, 너무 깔끔했거든요. 이것을 강가혜 선수가 뭔가 강하게 오, 네, 나가고 나타내. 있는데요. 자, 패스 연결하는 과정 이런 네. 경기 슈팅. 강가혜 골키퍼가 처리했습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좋았어요. 뭐 그 흐름 자체도 너무 좋았거든요. 네. 아, 윤한경 선수가 곧바로 슈팅을 가져갔지만 득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고요. 강가혜 골키퍼로서도 상당히 많은 슈팅. 수비가 두터운데요. 왼발 크로스 박스 안쪽 네, 슈팅! 슈팅 막아냈습니다. 강가혜.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나타내서가 네. 정말 주저없이 때렸습니다. 네, 이렇게 찬스 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이겠죠. 네, 앞뒤로 길게 박스 안쪽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흐른 공 네, 밀어줬고 슈팅! 흘러나온 공 다시 한번 전환을 선방에 나왔습니다. 네, 머리가 날았어요. 지금 보호사무가 후반 초반에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네, 지금 순식간에 세 번의 슈팅이 나왔거든요. 네. 네, 이제 보시죠. 여기서 슈팅이 뚝 떨어졌고 이후에 슈팅 장면까지 전환을 선수가 막아낸 이후에 송대의 슈팅은 서현수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왼발을 올려줬습니다. 네. 오호. 지금도 엘리 선수의 발을 맞고 또 들어갈 뻔했어요. 매섭게 이세 왼발 막아냈습니다. 네. 선방 권민지. 아, 이세훈 선수의 프리킥이 골문 구석을 향해서 강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권민지 선수 끝까지 따라가면서 손끝으로 걷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차기 직전까지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으려고 조금 지연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멋진 멋진 선방입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오른쪽으로 벌려줬어요. 네넴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최우정 슈팅 네. 정면입니다. 최우정 선수도 이제 있는데요. 특히 서현숙 선수와 이은미 선수 이 양쪽 윙어 윙백들의 이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오늘 기대가 됩니다. 손아연 또 한 번의 멍거리 슛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오늘도 자신 있게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특히나 이번 장면에서는 마두카 하치의 볼을 뺏어낸 뒤에 네네 본인이 직접 또 해결을 하는 장. 손아연과 나나세. 손아연 슈팅 막아냈습니다. 전환을. 네. 하지만 손아연의 프리킥 슈팅 궤도 역시나 너무나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빈 곳을 노리고 찼는데 네. 전환 선수가 완벽하게 이제 그 공을 따라가면서 잡아냈습니다. 잘 빠져나왔습니다. 중앙에서 오른쪽 연결 패스 연결됩니다. 네, 좋아요. 위즐. 좋아요. 위즐 슈팅! 오른발 슈팅 펀칭. 전환을 골키퍼도 손아연 선수의 패스도 기가 막혔고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 달려나가는 위재은 선수의 스피드를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한 그런 패스를 보여줬고 자, 크로스 뒤쪽 혼전 상황. 네. 자, 그 전에 휘슬이 울렸고요. 화천 케이스포의 파울이 선언되었습니다. 자, 왼쪽에서 조금 멈춰 놨습니다. 자, 광미진의 왼발 슛. 네. 최수 골키퍼가 잘 쳐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창령에 굉장히 위험한 패스 미스가 나왔고 자 후미나가 곧바로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최수진 좋아요. 제쳐냈고요. 낮은 크로스 자 지금은 나타내 선수의 이
정말 센스 있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아 최수진 선수. 들어서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자, 왼쪽에 안지혜. 왼발 크로스, 헤딩! 어, 네. 자, 최수진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자, 고유진 오른쪽으로. 자, 한 번에 높은 크로스 뒤쪽. 아, 후미나. 후미나 왼발 슛. 네. 막아냈습니다. 최수. 아, 굉장히 각이 작았는데. 네. 후미나. 자, 계속되는 드리블 돌파. 짧게 연결 슈팅. 막아냈습니다. 천원을. 아, 이수빈 선수가 볼과 거리가 조금은 있었는데 왼발이 끝까지 뻗었거든요. 그렇죠. 아, 굉장히 멋진 침투 장면이 나왔고요. 후미나 선수가 끝까지 볼을 지켜줬고 여기서 이제 가져가는 모습, 그리고 왼발 슈팅까지. 아, 전하늘 선수의 굉장히 멋진 슈퍼세이브가 있었습니다. 네. 자, 전하늘 선수가 막아. 네,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오른쪽 공간. 김상은. 김상은 컷백 슛. 막아냅니다. 경기 초반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줬던 세종스포츠토토. 리드를 잘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민지 모처럼 중원에서 앞쪽으로 연결 열렸습니다. 권은섬 중원으로 슛 막아냅니다. 엄청난 슈퍼세이브 강가에. 하지마도카 앞쪽으로 길게 크로스 슛 막아냅니다. 아직 공 살아있습니다. 혼전 상황 속에서 슈팅 막아냅니다. 지금처럼요. 이민아 박스 안쪽 들어왔어요. 이민아 여기서 슈팅! 이민아! 여기 약했습니다. 김소은 계속 치고 올라가요. 김소은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광민혁 박스 안쪽! 광민혁 슈팅! 막아냈습니다. 수비 커팅! 멀리까지 안았어요. 정면에서 슈팅! 골대! 골대를 맞습니다. 박스 길게 떨어졌습니다. 엘리 박스 안쪽! 김아름이 일단 걷어냈는데 멀리까지 안았습니다. 그대로 왼발 슈팅! 강가의 슈퍼세이브! 이승! 에서 걷어내줍니다. 엘리 오른쪽 내내면 봤습니다. 오, 뒤쪽으로 흘렀어요. 내내 스피드 박사죠. 슈팅 강가에 막아냈습니다. 찍어줬습니다. 중앙에서 엘리 머리에 맞았는데 여기서 막아냈습니다. 강가에 선방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란색이가 홍혜지에게. 자, 좁은 공간인데요. 먼거리 슈팅. 네. 민유경. 자, 쳐내면서 코너킥 선언됐습니다. 네, 굉장히 과감한 슈팅이었는데. 네. 다시 볼을 가져왔습니다. 여민지와 원투패스 이후에 넘어지면서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박스 안쪽 잡아냈던 정보람.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어요. 네. 자, 문미라 선수와 정보람 골키퍼, 이 두 명의 선수가 볼을 가져오겠다는 집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아, 오늘 장면에서 두 팀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어떻게 됐는 어떻게 오셨거든요. 그랬나요? 네, 그렇죠. 이번에 연결됐어요. 아, 지금 박스 안쪽 단독 찬스 넣지 못합니다. 재차 시도. 자, 혼전 상황. 권은섬의 슈팅 막혔습니다. 이번엔 마두카 하지. 네. 아, 정말 수원이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패스가 앞쪽으로 들어갔고 1대1 찬스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서 정보람 선수가 멋진 선방을 보여주면서. 네. 아,
김민지 선수로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보란 골키퍼가 자 득점을 올린 것과 다름없는 그렇죠. 슈퍼 세이브를 보여줬습니다. 아, 이 장면은 아무래도 정보란 골키퍼도 이제 슈팅을 생각을 하면서 심리 싸움에 들어갔거든요. 원투 패스. 오우. 어, 지금은 카드가 오. 네, 일단 빠르게 진행. 하지만 볼을 잡아냈던 정보란. 네, 뭐 굉장히 또 빠르게 지나갔는데. 네. 네. 어, 일단은 파울이 나왔고 거기서 빠르게 진행을. 네, 공간 많아요. 여민지. 그리고 왼쪽에 문미라. 자, 곧바로 원터치 헤딩 막아내는 정보란. 네. 어, 수원이 이번에도 굉장히 날카로운 공격 장면을 보여줬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문미라 선수의 패스, 이현영 선수가 바로 크로스로 올려줬고요. 김민주 선수의 헤더. 하지만 이번에도 정보람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크로스가 상당히 높게 왔기 때문에 자, 헤딩 슛에 힘이 실리기는 조금 어려웠고요. 그렇죠. 하지만 방향을 굉장히 잘 틀었는데 쪽으로 전반전은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쪽 힐 패스 이현영 슈팅. 어, 네. 막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특히나 그만큼 이 두 선수의 신경전은 오늘 경기가 얼만큼 중요한 경기인지를 그렇죠. 또 알 수가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문미라 선수의 크로스는 아, 정보람 선수에게 안기고 말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민화 선수 그리고 마지막에 또 고유진 선수까지 커버를 들어가면서 네. 수비적인 부분에 접어놓고 오른쪽 서현수 크로스 공중볼을 정보람 골키퍼가 잡아줍니다. 네. 뒤쪽 그리고 서현수 곧바로 크로스 높게 공중볼 정보람 네.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왠지 돌면서 안쪽 투입 아, 좋아요. 문미라 문미라 슈팅. 네. 마지막에 막혔는데요.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선수가 조금 더 중앙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자, 네. 이 장면에서 고유진 선수의 발에 맞고 아웃이 됐군요. 고유진 선수가 정말 끝까지 잘 따라갔어요. 자, 패스가 조금은 아쉬웠는데요. 문미라 돌면서 슈팅 막아냈습니다. 네. 정보라 이번에도 정말 끝까지 볼을 지켜내면서 슈팅을 만들어줬었던 김민지 선수인데 자 굉장히 어려운 자세에서 슈팅을 시도했던 김민지 그렇죠 그리고 정보란 골키퍼가 그 슈팅을 안전하게 잡아 수비해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화천 K스포와 수원도시공사의 WK리그 18라운드 경기. 네 전반전에 이제 압박을 강하게 가했던 이제 화천의 전술이 전반전에 빛을 발했거든요. 네. 자 서진주 선수의 아 지금 네 불안해요. 문미라 접어놓습니다. 문미라 짧게 여민지 여민지 뒤쪽에서 마지막에 네. 자 수비가 끝까지 발을 갖다 대면서 강가의 골키퍼가 잡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여기서 네 자 박스 안쪽 자 강가의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자 우선 수비 클리어 자 이 장면에서 여민지의 헤딩 네. 자 상당히 골문 구석으로 흘러가는 슈팅이었는데요. 강가의 골키퍼의 선방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네, 그에게 정말 화이팅도 많이 넣어주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만나요. 아 뒤쪽 문미라 슈팅 막아냈습니다. 강가의. 아 지금은 강가의 선수의 슈퍼 세이브예요. 네. 네, 강가의 선수 공이 가기까지 그 각도를 굉장히 잘 잡아줬고요. 아 크로스가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로인 말고요. 이게 공이 조금 미끄럽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오늘 또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 미끄러질 수 있어요. 자 하늘에 기다려요라고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박상준 네! 골 포스트에 맞고 정보람 골키퍼에게 올라갔습니다. 아 이번에 정보람 선수가 반응할 수 없는 궤적의 슈팅이 나왔거든요. 네. 골대를 맞고 정보람 선수에게 흐르네요. 아, 이 장면이야말로 정말 보기가 드문 장면인데요. 그렇죠. 골포스트에 맞고 반응을 할 수가 없었던 정보람 골키퍼에게 흘러갔습니다. 네.
정부람 선수가 있는 위치 그대로 볼이 또 흘러가면서 네. 흔하지 아 좋아요 좋아요 박연혜 연결됐고요 오 패스 연결됐습니다 네 이것이 슈팅 하지만 전환을 슈퍼 세이브가 있었습니다 아 전환을 선수 굉장한 판단력이었어요 지금은 안쪽 오 박스 안쪽인데요 이네스 오 네 이네스 과연, 열렸어요 과연 오 크로스바에 맞았나요 상황 됐고요 아 지금 너무 탈압박이 굉장했어요 다시 한번 슈퍼 세이브였네요 네 전환을 선수 정말 이었고요 서지현 오른쪽 연결됩니다 네 연결됐어요 발빠르 김민지 네 빠르게 슈팅 슈팅 다시 한번 막아내는 전환을 골키퍼 네 이런 완벽하게 1대1 상황이었는데 네 이 김민지 선수의 강한 슈팅을 네 정확하게 이제 각도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쪽 이소담 아크 정면 최유정 네, 슈팅! 오호,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중앙으로 왔지만 이것을 네.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말 강력한 슈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원도시공사는 윤현주 선수와 정수현 선수가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리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전환을 골키퍼로서도 쳐낼 수밖에 없었던 이은지와 박예은. 박예은 높게 띄웠습니다. 헤딩! 아직 박스 안쪽! 마지막에 잡아냈던 천안의 골키퍼! 네, 계속해서 경주의 슈팅이 조금 쌓이고 있는데 네. 골문을 열어내는 데는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는 경주예요. 지금도 우선 최소미의 헤딩이 먼저 있었고 마지막에 전은하 선수가 슈팅을 시도했는데요. 그렇죠. 이현영 선수와의 경합에서 좀 앞서면서 슈팅까지 성공을 했던 선수들 모두 오늘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박예은 왼발 슛 낮게 막아냈습니다. 네. 박예은. 그리고 전은하을 골키퍼의 선방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오늘 눈을 가물새 눈 깜빡일 새 없이 굉장히 빠른 경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박예은 선수가 먼쪽 포스트를 보고 굉장히 정확한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전환을 골키퍼의 집중력 민지가 굉장히 먼 위치에 또 이네스와 패스를 주고받는데요. 이네스 슈팅! 이네스! 막아냈습니다. 전환을 여기서 전환을이 지금 여기서도 전환을 골키퍼가 가랑이 사이로 공이 조금은 빠졌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끝까지 집중력 가져가면서 매섭게 이세 왼발 막아냈습니다. 네. 선방 권민지. 이세훈 선수의 프리킥이 골문 구석을 향해서 강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권민지 선수 끝까지 따라가면서 손끝으로 걷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차기 직전까지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으려고 조금 지연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멋진 멋진 선방. 이런 실수가 나오네요. 패스 좋습니다. 박스 장창 왼발 슛 네. 막힙니다. 권혜민 골키퍼. 장창 선수가 이번에는 왼발로 슈팅을 시도를 했거든요. 네. 그 전에 과정에서 이제 또 유영하 선수의 내주는 플레이 굉장히 좋았고요. 잘라내고 난 이후에 좋았어요. 지금은 장창 선수로서는 너무나 아쉬운 장면이고 권혜미 골키퍼로서는 정말 슈퍼 세이브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장창 선수 또 왼발 잘 쓰는 선수인데 네. 왼발 각도를 잘 좁히면서 권혜미 선수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길게 슈팅! 하지만 전환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지금 좀 충돌이 있었는데요. 김상훈 선수로 보여지고요. 김지혜 선수의 신장을 이용해서 일단은 골문도 올려줬고요. 김미연이 한 발 앞서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이정은이 왼발로 툭 찍어 올려줬고요. 헤딩 돌려놨습니다. 하지만 강가에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강가의 선방. 왼발로 찍어줬고 여민지에게 공격합니다. 여민지 박스 안쪽 진입. 여민지 왼발 슈팅. 강가애가 앞으로 나오면서 각도를 줄여냈습니다. 김아름에게 원터치 돌려줬어요. 김아름 슈팅. 오 천안의 슈퍼 세이브가 있었습니다. 발이 좀 높았습니다만. 기동력이 좋은 김상은
전하늘과 스프린터 대결을 펼칩니다. 하지만 전하늘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최유리 오른쪽인데요. 최유리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자, 골 놓쳤어요. 하지만 전하늘이 다시 한번 재빠르게 잡아들었습니다. 김현준 선수가 이네스 선수를 마지막까지 굉장히 잘 막아줬습니다. 아, 네, 여기서 아, 지금 네 PK가 아스나? 어, 막아냈습니다. 퍼레비 아스나? 어, 막아냈습니다. 퍼레비 끝까지 책임을 져줬지만 지금도 뒷공간 김나래 쫓아가고 안쪽에 창창 넘어집니다. 다시 장세기 짧게 잘라가고 있습니다. 장세기 그대로 슈팅! 오호! 막아냈습니다. 중앙으로 잘 풀어나왔습니다. 최은지 원터치 패스 연결 장창 뛰어갑니다. 장창 왼발 있거든요. 장창 한번 접어놓고 오른발 슈팅!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세컨볼! 오호! 심서연의 좋은 수비! 이수빈 오른쪽 장창에게 장창 볼 잡아냈습니다. 장창의 왼발 슈팅! 오호! 김민정 선방! 창이 한번 빛을 길게 어, 슈팅! 하지만 전환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지금 좀 충돌이 있었는데요. 김상훈 선수로 보여지고요. 자, 김지혜 선수의 신장을 이용해서 저 일단은 골문도 올려줬고요. 자, 김미연이 한 발 앞서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이정은이 왼발로 툭 찍어 올려줬고 헤딩 돌려놨습니다. 하지만 강가야가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강가야의 선방 왼발로 찍어줬고 여민지에게 공격합니다. 여민지 박스 안쪽 진입 여민지 왼발 슈팅 강가야가 앞으로 나오면서 각도를 줄여냈습니다. 김아름에게 원터치 돌려줬어요. 김아름 슈팅 오 천안의 슈퍼세이브가 있었습니다. 네, 발이 조금 높았습니다만 자 기동력이 좋은 김상은 전하늘과 스프린터 대결을 펼칩니다. 하지만 전하늘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최유리 오른쪽인데요. 최유리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자, 골 놓쳤어요. 하지만 전하늘이 다시 한번 재빠르게 잡아들었습니다. 파울을 얻어낸 김소연이 직접 찹니다. 김소연 슛! 막아냈습니다. 어 역시 오늘 전환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김소연의 낮은 슈팅을 그대로 막아냈습니다. 경기는 여전히 1-0. 이제 경기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벤치에선 선수 모두 올려라는 지시를 보내고 박기령 화이팅. 오. 네. 오. 아 지금 네, 찬스인데요. 마지막에 전환의 골키퍼 선수가 순간적인 스피드를 가져갔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미리 캐치한 전환을 골키퍼. 골키퍼를 활용한 패스 플레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네, 뒷공간 김삼을 김삼을 슈팅! 오! 전환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아 지금 김상은 선수에게 이런 찬스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건 이 김상은 선수의 폭발력이 굉장하다는 소리거든요. 네. 지금도 패스 이후에 어. 충분히 어떻게 보면 수비수들이 따라갈 수 있었겠다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오, 순식간에 빠른 스피드를 보여줬고 네 침착하게 슈팅을 시도했지만 어, 이번에도 전환을 골키퍼가 너무 잘 막았네요. 자 순간적으로 자 로빙 패스를 끌어냈고요. 아 다시 한번 슈팅 막아냈습니다. 전환을 네 지금도 오 전환을 선수가 오늘 자 오른쪽 코너킥 장창 올라갔습니다. 유영아 뒤쪽 오호 네. 돌면서 슈팅 세컨볼 크로스바를 때립니다. 자 뒤쪽으로 빠집니다. 어 안상미가 볼을 빼냈습니다. 아하 마지막 장창의 태클. 그렇죠 이번에도 어, 장창의 코너킥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갔고 네 자 아, 지금 네. 보은상무의 선수가 또 쓰러져 있는데요. 경련이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비하는 과정에서 자 우선 이 장면에서 돌면서 이수빈 선수의 슈팅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수빈 선수가 굉장히 어려운 자세에서 슈팅을 잘했거든요. 네. 아, 이 크로스바를 때리는 슈팅은 정말 있는 힘껏 찼거든요. 아, 좋았어요.